고 최진실, 최진영 씨 남매 묘가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고인이 잠들어 있는 공원 묘지 재단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는데요. 공원 측이 불법으로 분양한 묘지 가운데 고 최진실, 최진영 씨의 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. 고 최진실, 최진영 남매가 묘지 분양 사기에 휘말렸습니다. 최근 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의 공원 묘지 재단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는데요. 경찰에 따르면 공원 묘지 측은 더 이상 묘지를 분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 최진실, 최진영 남매가 안장됐다는 점 등을 광고에 활용해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불법 묘지를 분양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제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. 아, 네.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. 남의 땅이 이제 돼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 현재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이장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. 최진실 씨. 이는 지난 3월 양평군 관계자가 두 남매의 묘지가 있는 공원 묘지 측에서 2008년부터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. 이로 인해 고 최진실, 최진영 남매의 묘역이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그러나 당시 추모공원 측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는데요. 아무도 아직 결정한 거 전혀 없어요.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재판 결과 나와봐야 알고요. 그리고 뭐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으로서는 뭐 구청에서 고발되어 있는 상태만 있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이장한다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. 이후 고 최진실, 최진영 남매가 안장된 공원 묘지 측이 불법 분양에 의한 사기 혐의로 입건되면서 양평군청은 내년 3월까지 불법으로 조성한 묘지를 모두 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공원 묘지 측에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고 최진실은 고 안재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종 루머에 시달리던 2008년 10월 스스로 생을 포기했는데요.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고 최진실의 죽음.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2009년 광복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. 고 최진실의 납골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함이 감쪽같이 사라진 건데요.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빨리 진실을 빨리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나 유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최진실의 유골함을 갖고 있다며 네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요구했던 협박범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 21일 만에 범인이 잡히며 고 최진실의 유골함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. 이렇게 평안을 찾는 듯 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누나를 대신해 조카들을 돌보며 삶의 의지를 다져왔던 고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요. 2010년 3월 전해진 고 최진영의 비보는 고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왔던 터라 많은 이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했습니다. 그리고 2011년에도 고 최진실, 최진영 남매의 악재는 계속됐는데요. 고 최진실 남매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팬들의 바람처럼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이 슬픈 일이 없이 편히 잠들기를 바랍니다.